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비가 올 것도 같고 날씨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꼭 눈이 올 것도 같고 날씨가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아까 잠시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눈 오는 것도 제가 잠깐 찍었거든요. 잠시 한 5분 동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햇빛 있을 때 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오후 4시, 5시인데 아직 해가 이렇게 갑자기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봄이 오면 올수록 아이들이 봄 되면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내가 꽃보다 더 예쁠 거야 하고 시샘하듯이 다육이가 꽃들한테 시샘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예쁘게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주 올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데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꽃푸이나 이거 보이시죠? 요 백은무라고 합니다. 백은무. 요것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한 몇 포트를 심은 거야? 사장님 이거 한 열 포트를 심은 것 같은데요? 이거요. 백은무. 네. 한 열 포트를 심은 것 같아. 화분이 엄청 큰데? 네. 이렇게 합식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저 백은무는 각자 네. 다 각몸이에요. 한 몸짜리가 잘 없어요. 저는 이거 별로 이쁘다 생각 안 했는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보니까 또 피기 시작하면 부럽다. 이거 없죠? 네, 없어요. 다 나갔죠? 아 진짜 백은무 너무 이쁘다. 오늘은 내가 또 뭘 심어야 될까? 사장님 맨날 따라하기? 아 진짜 오늘은 따라서 안 할 거예요. 저만의 제가 예쁜 아이 지금 찾아놨습니다. 저 한번 그 아이들 또 제가 심을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백은무가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백은무예요. 보이시나요? 이쁘다. 백은무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소복하게 피어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보세요. 꽃몽울이 보이시죠? 이것도 보면 이렇게 꽃송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얘네들 다 피고 나면. 진짜 예쁘죠? 와, 백은무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아이가 아니라 제가 박하장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사장님이 박하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별로 이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물든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예뻐서 그러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박하장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반해가지고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이 박하장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 오늘 박하장 심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심으라고 또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제가 그냥 이 박하장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수영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저만 예쁜가요? 다 예쁘죠? 사장님 어때요? 예뻐요? 박하장이 네. 누구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지금 화분을 제가 요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에다 밑으로 심을까? 밑으로 내리세요. 화분. 안 보여요? 네. 요거를 네. 심을까? 네. 요거를 요렇게 심을까? 아니면 요거. 네. 지금 저는 요 화분이 가격 대비 너무 가격도 착하고 화분이 예뻐서 보이나요? 네. 요렇게 요거를 심을까? 지금은 파란색이 예뻐 보이고요. 여기요? 이제 얘가 주홍색으로 물이 들어요. 정말로. 네. 그때 되면은 연두색이 지금 지금 들고 있는 화분이 더 잘 어울려요. 여기에다가? 지금, 예. 여기에다 지금은 안 어울리지만 네. 이제 물이 들면 어차피 저기 소다맘님 네. 거리대로 나가시잖아요. 네. 봄 되면.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심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그럼 제가 심어 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그 야생화를 심었어요. 밤중에 네. 12시 넘어서 달밤에 완전히 네. 그랬더니 저 친한 유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이렇게 어설프냐? 제가 이거 분갈이 하는 게 그걸 또 강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퍼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이런 애는 다 끊어내고 이거 네. 이거 흙을 다 털어내야 다. 되겠죠? 예. 요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요거 초록순이님이 요거 뭐 그거
뭐지? 500명 당첨? 아니, 500명 네. 구독자 해가지고, 뭐, 이벤트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해서 안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 근데 안 했어요. 이렇게 다 털면 되나요? 네. 얘도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요 뿌리가 굉장히. 근데 잘라내셔야 돼요. 요건 잘라내야 새순이 나와서, 그죠? 새 뿌리가. 네. 나와서 얘가 이것도 여기 네. 생장점일까요? 흰 뿌리가 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흰 뿌리가 조금 나왔네요. 아. 심고 네.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네. 그 애들이 빨리 뿌리를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박과장 저 진짜 이거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오늘 박하장이라는 그 말에 꼭 대신 네. 얘는 네. 박하장은 네. 모든 다육이가 마찬가지지만 묵음은 너무 이쁜데 단점이 꽃이 필 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꽃만 보고 네. 말 건지 아니면 박하장을 살리려면 꽃대를 잘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 꽃이 너무 예뻐서 막 현혹을 하는데요. 이런 네. 애들은 그 꽃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나면 정말 이 박하장 기존 얼굴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꽃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잎이 무거지죠. 잎을 볼 건지 꽃을 볼 건지 그런 애들이 아도데스라는 다육이가 네. 있고요. 또 요 그 박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적꽃이라는 아이도 네. 지금 그 꽃하고 같이 올라오는 종자예요. 그래서 꽃을 볼 건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육을 오래 키우면 잎 자체가 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은 꽃대를 과감하게 잘라주시는데 네. 우리 엄마들은 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자, 포동이 흙. 네. 포동이 흙. 이거 5kg에 10,000원. 아직도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니, 이걸 못 올렸죠. 예. 이거 이렇게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되죠? 이만큼만 네. 넣고. 네. 얘를 한번 넣어보니까 네. 너무 진짜 제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돌 하나 받치면 근사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가 돌 약간 높아가지고 수영 조금 더 높일까요? 근데 조금 네. 눕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예, 예. 지지대가 되는 예.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거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이렇게 이거를 더 좋아해요. 조금 시끄럽기는 해도. 근데 솔직히 집에서는 제가 예. 이렇게 두들기지도 못해요. 아래층에 네. 혹시라도 소음 때문에. 맞아요. 안 좋아할까봐 이제 여기 와서 하니까 과감하게 두들겨주고 흙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면은 네. 돌 안 받쳐도 얘가 여기 그냥 원하신 대로 하세요. 예, 누워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 너무 예쁘다. 그냥 너무 이파리가 초록초록하니까 네.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요게 묵으면 마디마디 정말 수영이 너무 예뻐진답니다. 오늘은 제가 심는 게 그래도 어땠어요, 사장님? 아직도 어설퍼 보이나요?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네. 자. 옆에 네. 지금 네. 저 옆에 있는 애도 박하장입니다. 아, 요거. 네. 아, 안 그래도 묵은 박하장이에요. 아, 얘도 아직. 네. 요 묵은 박하장이고 꽃대 올라오죠, 거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나요? 네. 화면에 다 안 들어와요. 아, 다 안 들어와요? 그럼 얘를 한번 내려줄게요. 네. 네. 아, 들어와요. 진짜 멋있다. 아까 안 그래도 네. 이거 박하장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꽃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아, 그러게요. 네.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얘도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돌로 네. 지지대를 해놓은 거. 잎이 이렇게 짤막해졌죠? 이게 이제 주 황색으로 물들어요. 끝이 이렇게 하면서. 예. 주 홍색인가? 그렇게 물이 들으면 네. 정말 정말 예뻐요. 멋있다. 네. 나무가 멋있다. 예. 아, 내 것도 이렇게 키워야지. 네, 그러세요.
이쁘다. 그래도 내 게 더 이뻐. 네. 얘 놔두고. 그리고 네. 얘는 또 네. 하나 팁을 드린다면 네. 얘는 물이 잎이 얇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주면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물을 무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잎이 얇기 때문에 네. 물을 주면서 키워야 입장이 마르질 않고 고사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하장 하나 심었고요. 네. 요거 사장님 아끼는 거.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어떻게. 아, 얘 그냥 걸쳐져 있던 아이인데 제가 몰랐어요. 네. 네. 어, 이것도 저 오늘 맨날 영상에서 사람들이, 어, 황홀한 연꽃을 뭐, 저기, 모란시장에서, 뭐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쬐끄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모듬 심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네, 황홀한 연꽃. 아, 멋져.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여태 와서, 토동에 와서 봐도 이게 황홀한 연꽃인지, 아, 그냥 맨날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아 그냥 다육이구나 그냥 이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늘 예뻐 보여서 사장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황홀한 연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심어보려고 했는데 네. 사장님 이거 흙은 안 적어요? 예, 안 적어요. 흙을 싹 털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털을 건데 이렇게 이렇게 올리려고. 아 그래요? 아예 이렇게 올려서 심으시면 모양이 차라리 낫죠? 이런 아이들 얘네들 다 들어갈까요? 꼬맹이들? 꼬맹이들은 봐서 이제 해주세요. 어차피 아 진짜 이런 털어내고요. 이런 수영이네요. 뿌리도 우와. 다 뜯어내시고요. 뜯어내고? 너무 묵은 뿌리는 어차피 얘네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잔뿌리들도 싹 가듬고요. 그래가지고 새뿌리를 받아서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제가 이게 1년 동안 묵히느냐고 애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봄에 그 상품으로 들어왔던 아이예요. 이제 밖에서 노숙에서 판매하다가 남은 아이 제가 팔고 제일 항상 제 못난이가 제 차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못난이가 아닌데. 네, 이제 묵으니까 못난이에서 네. 그 백설공주가 된 거죠. 앞사연이 참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뻐지면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빼놨는데 우리 소담마님 눈에 폭 띈 거지. 오늘 어쩌다가 진짜. 네. 제 눈에 띄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걸 물어보기 싫었죠. 어차피 그것도 이걸로 긁어가지고 긁어내세요. 이거? 예예 그걸로 긁어가지고 싹 긁어내세요. 아니 여기 저기가 있어서 뿌리 뒤로. 있어도 그 뒤로 싹 긁어내세요. 아 그러면 얘가 저기 뭐지? 그거 성장점을 건드리는 거고 그런데다 잔뿌리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새뿌리를 받으면 애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겠죠.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진짜 이뻐. 그렇게 얼굴 4개 5개만 심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굳이 많이 어차피 떨어져 나간 거 거기다가 꼽는다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들은 그냥 흥분에다 심어도 여백이 남으면 그 여백에다가 이제 하셔도 되고 여백이 조금 있어도 멋스럽잖아요. 황홀한 연꽃은 효자 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요? 예를 들면 2,000원짜리도 있죠. 네. 또 4,000원짜리도 있죠. 6,000원짜리도 있죠. 이렇게 한 몸으로 이런 애들이 잘 안 없는 거지. 그 따로 외두짜리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듬 합시해서 심으셔도 그 1년만 묵으면 아주 정말 예쁜 역할을 하고요. 요렇게 심을 때? 심을 때 심을 때 수영만 잡으면 돼요. 네. 아 진짜 이쁘다. 네. 얘 어쩌다가 오늘 내 눈에 띄었니. 아 진짜 이쁘다. 사엽도 다 띄어냈고요. 인물이 괜찮죠? 네, 정말 예쁜 것 밑으로 같아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화면에. 화면에 안 들어가서. 안 보였어요. 네. 아,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네.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죠? 정말 어떻게 보면. 묵은 티가 팍팍 나네요. 묵은 티가 팍팍 났어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네, 정리 잘 하셨어요. 얘를 그러면? 세워서. 얘도 약간 이렇게 누워 이렇게 눈 흔들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대가 정말 좋네요. 진짜 이쁘다.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쏙 여기 뿌리가 있어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얘 뿌리를 잘라세요 차라리. 아 여기 뿌리 잘라도 돼요? 뿌리 잘라줘도 돼. 가감하게 잘라세요. 보여요? 예. 아플 것 같아. 잘랐죠. 근데
얘네들은 왠지 이렇게 좀 저기 한 분에다 이렇게 심어도 멋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심어도 넓은에. 되고 아니 아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렇게 심어도 너무 이거 하나 늘어지고 하나 늘어지게. 아 왜냐면 제가 볼 때 여기 뿌리가 여기 있어서. 아 그래요? 얘네들 흙에 묻히면 좋지 아까 않을까? 아까 그 노란 사각 사각화 분에 이렇게 누운 듯하게 노란에다가? 응 아니면 까만색? 그러게요. 조금 화분이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지금 요 화분을 갖고 왔는데요. 어 화분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다가 요렇게 네. 요렇게 반 반 네, 네. 늙게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이거 어디 갔지? 빨마 여기 빨마니 빨아주자. 이건 마사 여기 있고요. 네, 그거 넣어도 돼. 이거 다 넣어야 되겠다. 이거 다 넣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로님의 회. 이러면 가려지지 않을까요? 너무 높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회로님의 회. 이 정도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넣고 지금 이제 앞뒤가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아, 화분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그러면 여기를 앞으로 할까봐요, 그죠?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눕혀서 반 정도 눕혀서 네. 어, 요 정도 어차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어때요? 네, 예쁘죠? 그 여, 여기 앞에다가 얘 꼬맹이들 여기다 심어도 네, 될까요? 네, 꼬부면 심으면 되니까 일단 흙을 채우세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 이런 아이는 심고 네. 조금 고정하면 좋으니까 그 요지나 나무젓가락 갖다가 지지대를 조금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죠. 어머 그냥 근데 얘가 아주 자기 기존에 있던 자기 집에 들어간 느낌인 거 있죠. 그쵸. 지금 이게 딱, 딱 안착이 딱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 혹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을 거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심어주고 얘를 여기다가 할까봐요. 네. 여기다가 너무 쑥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하나를 여기에다가 네. 여기 뿌리가 있어서 조금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서다마님 트레이드마크 아버지요. 그래도, 아, 이게 처음보다는 제가 이런 거 찌를 때 조금 네. 과감해 준 거는 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씹어도 다칠까봐 제가 찌르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예쁘다. 얘가 드시면 됐어요. 얘가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뿌리가 걸려서.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마사토가 없다. 일단 마사토 여기 있네요. 아 참 아까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얘가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마사토 나와 있으니까 붙여주세요. 너무 예쁜데? 이거 좀 치워줘서 황홀한 연습을 드디어 심어봤습니다. 얘가 요렇게 앞으로 하고 여기 앞이 확실히 딱 다르다. 아 진짜 이쁘다. 너무 예쁘죠? 예뻐요. 예뻐. 마무리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까 눈이 잠깐 왔었는데 날이 네. 아, 정말 봄이 저 꽃샘추위가 장난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입춘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도 날씨가 제가 엊그저께 봄천연 노래 부른 지가 엊그저인데 도로 겨울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또 봄은 오겠죠. 그럼요. 자, 됐다. 가운데다가 조금만. 이제 완성됐습니다. 예쁘다 예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 황홀한 연꽃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 이렇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데나 놔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심어서 실제로 봤을 때 여기가 앞 같았었는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 어디를 놔도 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니까 수영이 하나가 팍 누워 있으니까 여기가 또 앞 같은 느낌. 뒤에는 확실히 뒤가 많네요. 아 진짜 이쁘다. 황홀한 연꽃. 아 근데 얘가 너무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네. 보시면 생장점이 없죠?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어머 그죠? 그럼 근데... 얼굴이 지가 알아서 분지해요. 아 진짜 이 속에 얼굴이 막 나오고 있네요. 네. 생장점이 없이 네. 나오고 있죠? 네. 요 지금 요 이게 분지해가지고 얼굴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얘도요. 뭐 얘도 꽃이 지금 무슨 꽃 철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요것도 지금 요렇게 지금 생장점이 없어지고 있죠? 아이들이 생장점이 없으면 지가 몸을 두 개로 세 개로 꼭 리톱스 코너 마냥 네. 그렇게 분지를 해요. 그럼 더 예뻐요. 그러다가 보면 화분에 가득 찰 수도 있답니다. 아 황홀한 연꽃이었습니다. 손? 아, 얘 박하장은 또 요렇게 완성된 모습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박하장하고 황홀의 연꽃을 오늘 또 이렇게 품어봤습니다. 우리 고은님들도 박하장이랑 황홀한 연꽃 너무 예쁘죠? 없으시면 한번 품어보세요. 너무 예쁘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박한 다육맘 이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